이제 사랑하는 그대에게 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간주도 마찬가지로 노래 마지막에 그대를 사랑하오. 레 해서 시 똑같이 들어가요. 4번 줄 레. 시도시라솔. 여기는 전주 첫 마디랑 똑같죠. 6이 동사삼시도시라솔. 두 번째 마디는 솔파미레 레솔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C 코드 근음 5번하고 솔은 멜로디는 3번 줄이에요. 5삼 동사 그다음에 파미. 파는 파샵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파는 모두 파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파, 미, 4번 줄. 5, 3, 동사, 파, 미. 그 다음에 G 코드로 바꿔서 레. G 코드 그림 6번 하고 멜로디 4번. 레를 치거든요. 레를 한번 또 쳐야 돼요. 6, 4, 동시 치고. 5, 4, 레. 하고. 세 번째 마디 하기 전에 앞에 두 마디를 다시 보여드리면 레시 시도 시라 솔솔파미레레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솔솔솔파솔 되는데 6삼동사삼솔솔할 때는 3번 4번 근음 6번하고 솔, 6, 3, 동, 4, 3, 솔, 솔할 때는 3, 4. 그 다음에 파, 솔, 파샵, 파, 솔은 개반은 3번이죠. 파, 솔, 그 다음에 D7으로 가서 라, 레, 시, 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D7의 근음 4번하고 라, 4, 3 동시에 치죠. 4, 3, 4, 2, 4, 레, 레는 4, 3. D7에서 4, 3, 동, 4, 3, 4, 2, 4, 레할 때는 4, 3. 이렇게 돼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다시 보여드리면, 솔, 4, 3, 솔, 솔, 파샵, 솔, 라, 네, 사삼. 그리고 다섯, 여섯 번째 마디는 간주 처음이랑 두 마디가 똑같거든요. 시, 도, 시, 라, 솔, 솔, 파, 미, 레까지 똑같고, 간주 앞에 두 마디랑 똑같이 치고, 그 다음에 일곱, 여덟 번째 마디는, 일곱 번째 마디가 A마이너에서, 라, 시, 도, 시, 라, 솔. 이렇게 가요. 그러면, A 마이너 근음 5번 하고, 라. 5, 3, 동, 4, 3, 시. 시는 검지를 띄워줘야 되죠. 시. 그 다음에 C 코드로 바뀌고, 도. 코드 근음하고, 여기 멜로디 도. 5, 2, 동, 3. 그럼 D는 시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요두 개. 3번, 1번 줄만 잡고, 근음 4번 하고, 시. 4, 2. 동시 치고 시라라는 3번 줄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마이너에서 일곱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5, 3, 동, 4, 3, 시, 라, 시, C 코드에서 도, 5, 2, 동, 3. 그다음에 D 코드는 3번, 1번 줄만 잡고 근음 4번하고 시. 멜로디는 시니까 4, 2, 동, 삼, 시, 라, 이렇게 돼요. 라, 시, 도, 시, 시, 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는 G 코드에서 솔 해서 넘어가는데, 근음 6번 하고, 솔, 멜로디 3번. 6, 3, 동, 4, 3, 4. 근음을 한번더 쳐주고, 6. 6, 3, 동, 4, 3, 4, 시, 도, 시. 한 다음에 이제 그 센요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노래 부분 간주 끝나는 부분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세뇨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세뇨 A마이너로 넘어가거든요. 그 뒤에 일곱 여덟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라 오, A마이너 잡고 5 3 동 4 3 시 도 시 라 그다음에 G 코드에서 솔 6 4 3 4 근음 시 도 시 라 앞에 노래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 아 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레 시 시 도 시 라 솔 솔 파 미 레 레 들어가시면 돼요. 간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설명 보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